한 7개월 이상 되면 이렇게 나오는 애기들은 많이 봤는데 5개월은 진짜 처음 본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예쁜데 애기. 발달 과정에는 문제가 없을까? 아영이가 병원을 찾았다. 아영이 그동안 별일 없으셨고요. 퇴원 후에는 별다른 합병증도 나타나지 않는 건강한 상태. 지금 뭐 쥐는 거, 손 쓰는 거, 다른 거 다 좋고, 네. 네, 아주 이제 엄지손가락 기능이 많이 좀 된 것 같아요. 키와 체중은 물론 발달 과정에 있어서도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얼마 전에 이제 붙잡고 쓴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빠른 셈이죠. 우리가 보통 만삭아들도 10개월, 11개월에 이렇게 붙잡고 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10개월 조금 교정으로 10개월 좀 넘었는데 벌써 붙잡고 쓰니까 굉장히 발달도 빠른 셈입니다. 생후 15개월, 출산 예정일로부터는 10개월을 넘어선 아영이는 요즘 낯선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처음 보는 카메라 역시 아영이 눈엔 몹시 신기한 모양이다. 아빠는 요즘 아영이 걸음마 연습시키는 재미에 푹 빠졌다. 눈꺼풀조차 없었던 아이는 이렇게 예쁜 눈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 곧 첫돌을 맞이하게 된다. 배내 쩌구리조차 헐겁던 아영이에게 부부는 예쁜 돌빔을 골라줄 생각이다. 드레스로 입힐 거야? 한복으로 입힐 거야? 한복. 퓨전 한복으로? 돌잡이 할 때 뭘 잡았었나요? 건강한 게 실인가? 오래 사는 거? 실이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려고. 이렇게 강하게 버틴 거 보니까 아주 강한 여분이나 이런 거 됐으면 좋겠는데. 하루 종일 놀다 지친 아영이가 엄마 무릎에서 평화로운 단잠에 빠졌다. 지금 이 작은 아이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정희민은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다. 900g의 미숙아로 태어났던 정희민은 어느덧 미래를 꿈꾸는 19 숙녀가 됐다. 요즘은 대학 실용음악과 진학을 위해 연습에 열심이다. 저는 사실 커가면서 알았어요. 크면서 이제 아 내가 미숙아였구나 알게 돼서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어땠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주위에서 듣고 그냥 아 이랬었구나 라고 알았던 거라서 그때 딱 그 상황은 자세히 모르지만 되게 힘드셨다고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거든요. 정희미가 태어난 18년 전의 의학 기술로는 27주 만에 태어난 정희미의 생존 확률은 희박했다. 너무 잘 먹었고 7삭동이는 살아도 6삭동이는 못 산다. 포기해라.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저희 집 사람도 병원에 못 오게 하고 하여튼 뭐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최선을 다해 보자. 그래서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안 보이고 저 혼자만 그냥 계속 병원에 있으면서 지켜봤죠. 퇴원을 할 때만 해도 1.9kg에 불과했던 작은 아이는 하루하루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진을 딱 찍었는데요. 이 볼살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볼살하고 이 다리하고 통통하잖아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이 사진은. 그래갖고 이 사진 찍을 때 갖고 있던 사진을 지금까지 지갑에 넣고 다녀요. 이거는 진짜 잊지 못해요. 엄마 아빠에게 미숙아인 정희미를 키워온 18년 세월은 어찌 보면 매 순간이 기적이었다. 첫 걸음만 뛸 때요. 생각도 못했는데 걷고 막 그러고 그럴 때가 제일 난저 지금 제일 기억이 남았어요. 해변가에 있었는데 대천에서 육장 갔는데 그때 거기서 걸었어요. 땅에 내려왔는데 아장아장 몇 바짝 걷고 그때가 제일 좋았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라고 정임이 가족은 믿고 있다. 한 초등학교의 체험 학습 현장. 수많은 아이들 틈에서 우리는 한 아이를 만났다. 친구들보다도 키가 한 뼘은 더 커 보이는 동엽이는 949g으로 태어난 미숙아였다. 큰 편이야 키가? 4요. 몇 번째야? 맨 뒤에서 세 번째. 올해 3학년인 동엽이는 또래에 비해서도 유달리 의젓하고 성숙한 아이다. 엄청 친절한 학생이에요. 친절하고? 네. 잘 놀아요? 네, 네. 엄청 착해요. 저 때리잖아요. 진짜 한 번 때린 거 본 적이 없어. 그날 오후. 화물을 대라. 예쁘게 말해보세요. 아, 알았어. 아, 저희는 암호를 대야지만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래갖고 암호 대 그러면 장난 친다고 말 안 할 때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암호 될 때까지 문 안 열어줘요. 그럼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 문 열어줘요. 암호가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예요. 동엽이가 체험 학습에서 돌아왔다. 이젠 훌쩍 자라버린 아들이지만 유난히 작았던 아이였기에 엄마는 먹을 것 하나하나에도 신경이 쓰인다. 동엽이도 그런 엄마 마음을 아는 눈치다.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고? 왜? 네. 제가 아주 작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잘 낳았으니까요. 그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 살 확률도 뭐 반반이고 장애를 가질 확률도 많다고 했을 때 그때 마음은 그랬어요. 그냥 그 애가 나한테 왔는데 걔가 장애를 갖든 안 갖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죠, 저는. 한 생명 앞에 확률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 동엽이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자랐고 미숙아라서 할 수 없는 일도 없었다. 수많은 고비를 이겨낸 동엽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이일지도 모른다. 동엽이가 엄마 사랑해요 하고 하트 날려줄 때 가장 행복해요. 자주 그런 표현을 잘하거든요. 학교 가다가도 밑에서 막 불러요. 문 열어보면 엄마 사랑해 그리고 하트 막 날려주고 학교를 가거든요. 아, 제가 내 자식이구나. 저렇게 커서 엄마한테 사랑의 표현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럴 때 행복하죠. 미숙아의 치료는 생존은 물론 평생의 건강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합병증과 싸우는 것 말고도 이 아이들이 넘어야 하는 고비는 또 있습니다.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해서 치료시설과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고 정부의 보조금이나 보험 적용처럼 미숙아 치료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입원 기간에만 제한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큐베이터를 벗어난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숙아들은 성장 발달 과정에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70g으로 태어났던 준규는 또래에 비해 성장이 좀 더딘 편. 쌍둥이 여동생 예나와 비교해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 예나는 거의 정상아처럼 발달이 빠른 편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폐가 워낙에 안 좋았어요. 왜냐면 수술을 세 번이나 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좀 오래 달고 있었거든요. 산소 달고 있어서 계속 누워있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더 딜레이 된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오늘은 준규의 발달 검사가 있는 날이다. 각종 검사를 통해 또래와의 발달 정도를 비교한다. 미숙아의 경우 생후 2, 3년간은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교정 연령을 사용하게 된다. 준규의 교정 연령은 8개월. 하지만 검사 결과 준규는 발달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운동 발달을 포함해서 이런 인지 영역이라든지 그리고 언어, 사회성 발달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한 4개월에서 5개월 수준으로 자기의 교정 연령에 비해서 좀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연, 발달 지연을 보이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미숙아들에게 발달 지연이나 장애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초기 진단과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상당 부분